어떻게 이렇게 여기도 공장, 저기도 공장, 어? 공장 한가운데 이렇게 콘크리트로 만들어둔 보구가 있네요. 사실 여기는 옛날에 다 바다였는데 다 매립하고 공장 짓고 옛날에 기획을 더듬어서 만들어둔 곳입니다. 사실 저기가 낙동강이 끝나는 곳이잖아요. 낙동강이 끝나고 바다가 만나고 호구입니다. 낙동강의 끝자락. 바다와 강이 만나는 이곳은 부산광역시 사하구 다대포의 홍티포구입니다. 포구에서 이어진 공단. 이곳은 2002년 바다를 메어 만든 무지개 공단입니다. 쉴 새 없이 바쁘게 돌아가는 이곳에는 어떤 풍경들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마을입니다. 조그만 마을이 보이네요. 야, 어떻게 이 바로 여기까지 공장이야. 아이고. 거대한 공장지대 바로 뒤편 조그만 마을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곳에 마을이 숨어 있는 걸까요? 마을 입구로 들어서자 아기자기한 풍경이 눈길을 끕니다. 작은 도랑이 있고 다리가 있습니다. 다리를 건너서 다리를 건너 빨래터. 이야, 빨래터가 꽤 크네요. 응? 빨래터에 이건 물 두레박. 오, 우유. 이야, 이거 고무 두레박이네. 응? 하. 빨래터 생긴 게 엄청 큽니다. 여기가 물이 있어서 대단히 시원합니다. 선선하고. 저기는 뭐 달래인가? 무엇을 저기 저렇게 말리고 있을까? 마늘이니까. 오, 시원하다. 근데 물은, 오, 개구리 있다! 개구리다! 개구리 한 마리, 두 마리, 세 마리. 아, 개구리가 있네요. 이야, 개구리. 개구리도 샤워해라. 개구리가 계속 나타나네. 에, 저런 맛을. 여기도 있다. 여기도 있다. 여기 모여있네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오, 개구리 밭이네. 개구리도 잠시 쉬어가는 마을의 빨래터. 누구에게나 열려있는 공간이네요. 아, 그 빨래도 참 시원하다. 엄청 커. 물도 많고. 여기는 무슨 건물인고? 콘크리트로 아담하게 지어놨네요. 문이 열렸나? 한번 무슨 건물인고. 당산각이다. 마을 사람들의 간절한 소망들을 간직하고 있는 당산각. 세월은 흐르고 세상도 많이 변했지만 당산을 신성시 여기는 마음은 그대로입니다. 한때는 황금어장을 자랑했던 낙동강 하구 마을 홍티. 포구 사람들에게 이곳은 꿈과 같은 낙원이었습니다. 그러나 10여 년 전 바다를 매립한 이곳에 공단이 들어서게 되면서 풍요로웠던 시절은 기억 저편으로 사라졌습니다. 야, 여기 저 앞에서 공장들만 보일 때는 전혀 이 안에 뭐 마을이 있을 것 같은 생각이 안 들더니
어떻게 공장 뒤로 꽤 마을이 큽니다 생각보다. 여기 웬 기아집? 예? 기아집 있네요. 오래된 기아집. 옛날 집 그대로다. 기아집에 텐마루가 있고. 이렇게. 시원하네. 이야, 이 시원하다. 주인 없는 집에 한번 앉아봅시다. 시원하네요. 견고하게 지붕을 받치고 있는 석가래와 세월의 흔적이 묻어나는 대청마루. 오랜 시간 이곳을 지킨 한옥은 아직도 옛 모습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네요. 안녕하십니까. 집 구경하러 왔습니다. 어머니, 여기 댁에 주인이십니까? 그래야. 그래도 몇 년이나 됐을까요, 집이 주인신지? 옛날에 어머니가 오시가 지었습니까? 네, 아니요, 오시 안 돼. 오시기 전에야? 아, 그럼 몇 년이나 됐을까요, 집이? 얼마, 몇 년이나 됐는지 모르신다, 그지? 근데 밭에 갔다 오시는 겁니까? 야. 아침부터 나가서 일하고 오시네. 너무 덥기 전에 집 들어오시는 거다, 그지? 뭐, 요 위에 뭐 밭이, 무슨 밭이 있습니까? 뭐, 마늘 같은 거 합니까? 꽃다운 나이에 시집을 와 이곳에 터전을 잡은 세댁은 어느새 여든을 훌쩍 넘긴 할머니가 되어 홀로 집을 지키고 있습니다. 오전 11시. 구멍가게 하나 없는 홍티 마을에서 창거리를 살 수 있는 시간. 반찬차가 도착하자 모여든 동네 아낙들로 조용했던 마을이 금방 떠들썩해집니다. 예, 들어가세요. 어머니, 제가 드려드릴게요. 주세요, 제가 드려드릴게요. 예? 어디까지 갑니까? 아, 이거 하고에 가는데. 와, 이거 네, 갑시다. 이 무게 만만치 않네, 얘, 이거. 들고 올라가시면 되겠는데. 잠깐만, 이거 올라간다. 아, 이거 가시네. 내 먹는 거나 말. 내 먹고 뭔가 따져. 이거는 지금 장만 하려고 하면 좀 저기 양이 있겠는데 깍두기 할 겁니까? 아니, 정말. 내가 떠들어가 이거 딱. 이거 예. 아, 야, 씻어가 이거. 예. 쭉쭉쭉 가 담아가 이거. 아기자기한 돌담 사이로 꼬불꼬불 이어진 골목길. 공장에 가까 보니까 공장 돌아가는 소리가 많이 난다 그지? 옛날에 이거 바다야 이거 바다. 아 예. 요 밑에 요즘 아주 차 야채 차다 해놨지요. 예. 그 전부 바닥이요. 요 밑에. 예. 바닥인데 그 바닥을 미아가 이거. 예. 그러고 우리는 여기 본도이라서. 예. 날도 좋고 오늘 날도. 그럽니까? 아이고. 홍티 1길 54. 안녕하세요. 자, 이제 무시 배달 왔습니다. 시원하소. 예, 아예 시원하네. 예. 근데 이어서, 밑이 훨씬 보이는 것 같다. 아하. 야, 예? 어머니, 옛날에는 이 공장에 있기 전에 얘 진짜 풍경 끝내 죽겠네. 엄청 풍경 좋았겠네. 그지? 이거 보니까 뭐, 저, 낙동강 저 너머로, 저쪽 놈에, 저쪽 지네 저쪽 아닙니까? 야. 훤하게 보이네요. 그래, 이거 답이. 아. 저 바닥으로 어디를 안 보인다. 밑에서 볼 때는 앞에 공장이 가려갖고 아무것도 뭐, 자세히 보면 안 보이지만. 여기를 본다, 보인다. 그렇네요. 가닥도 답이. 가닥도 더 보이고. 가닥도가 다 보이네. 무지개가 거쳐져 있는 것 같다고 하여 무지개 마을로도 불리었던 이곳. 아름다웠던 백사장은 이제 온데간데 없지만
공장 너머로 보이는 낙동강이 그 시절의 그림 같았던 풍경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소소한 재미가 보물처럼 숨어있는 홍티 마을 골목. 또 어떤 삶의 모습들이 펼쳐질까요? 예, 이런 다리다. 아, 옛날에는 나무 다리, 그 위에는 세멘하고 그래서 저기도 다리 있고 저기도 다리 있고 다리 다리가 끝없이 이어지네요. 다리가 끝없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쪽은 공장, 또 한쪽은 고층 아파트가 병풍을 이루고 있는 홍티 마을. 과거에는 120여 세대가 살 정도로 번창했던 곳이었지만 이제는 부산의 변두리 마을로 남게 되었습니다. 돌다리에서 이어진 집. 홍티 마을에서 나고 자랐다는 주인 할머니는 그 시절을 어떻게 기억하고 계실까요? 내가 뭐 치지보고 이겼으면 뭐 새벽에 막 세 시대에서 나가 거기 잡으면 막 이 따라이 막 이 가리 이 두 가리 세 가리 잡으면 이거 막 저 다 대포 저기 가가지고 능가 보고 오면 병을 놈이고 또 살파라고 오든지 연당 싸가 오든지 예. 이거 그래 온다고 막 샤 빠지고 오고 막 그랬어요. 아이 그래 다 살았어요. 그래 살은 그거를 뭐 이야기로 다 하려면 한 적이 없지. 예. 어머니 오시기 전만 해도 요 밑에는 공장이 없었네요. 공장이 없었지. 요 뒤를 저지 물인데. 바다가 요 밑까지 잘하셨네요. 그래 요 밑에 그 배어로 다 쓰고 그랬지. 예. 이랬는데 이제 공장이 들었어. 공장 들었을 때 댐하고 난리치고. 아이고. 이렇게 했다. 그랬구나. 개발이라는 미명 앞에 사라져간 낙동강 하구의 포구들. 마지막 남은 포구를 지키는 마을 사람들의 가슴에는 풍요로웠던 지난날이 꿈처럼 남아있습니다. 무분별한 성장과 개발 앞에 섬처럼 남은 홍티 마을. 이곳에는 삶의 터전을 잃어버린 포구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직도 이어지고 있습니다.